19살 진우는 도박 중독입니다. 이곳에서 6개월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거 어땠어? 네, 좀 후회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 나온 것 중에서 몇 달에 5천만 원을 날렸는데 참 그거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날린 것도 있고. 이번 얼마 날렸는데? 저 한 8개월에 3억. 8개월에 3억? 네. 그래? 진우가 도박에 빠진 건 중학교 2학년 때. 반 친구들과 호기심에 재미삼아 해본 스포츠 배팅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돈을 맡기면 이제 대리토토를 해가지고 저한테 준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돈을 5만 원 정도로 맡겼는데 이제 스포츠 3경기를 넣었는데 한 경기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희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는. 도박에 덫에 걸려든 진우. 도박을 하면 할수록 빚이 불어났지만 다시 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 당시엔 죄책감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부탁한 금액, 할머니한테 부탁한 금액들이 이제 3억이 다르니까 배팅해서 땀은 돌려주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게 돈을 잃어가지고 한꺼번에 7천만 원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진우. 하지만 도박은 끊지 못했습니다. 큰 돈을 잃었고 부모님한테 말할 용기도 없어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바닥에 있는 피는 다 닦으시고 이쪽으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왔는데 구급차에서도 도박하면서 왔어요. 이 병원엔 최근 도박 중독 청소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도윤이는 벌써 두 번째 입원입니다. 고1 때부터 이제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대략 한 2-3천만 원 정도 바카라 했었어요. 카드를 두 장씩 돌려 더 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간단한 게임 바카라. 플레이어와 뱅커, 어느 한쪽에 돈을 걸고 기다리기만 하면 승부가 납니다. 심지어 한 판에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기면 몇 초 만에 건 돈의 10배를 벌 수도 있습니다. 빠른 승부와 즉각적인 보상, 중독성도 더 강합니다. 도박 사이트 가입도 너무 쉽습니다. 미성년자인지 신원 확인 절차조차 없습니다. 카지노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해진 불법 도박. 그래서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밤 10시 고등학생 민준이는 집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01234567-89 01234567-89 음성을 제가 등록을 해놨는데 보관실수에 여기서 숫자를 불러주면 그 숫자를 말하면 돼요. 새벽에 비행도 많이 하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준이도 도박 중독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바카라에 빠졌습니다. 만 원으로 10만 원 만들고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형이 해가지고 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 7만 원을 땄어요. 돈을 따니까 미쳐요. 그냥 진짜로 미쳐요. 진짜 미쳐요 사람이. 그 딴 게 생각나니까 이제 잃으면 친구들한테 조금 조금씩 빌리다가 만 원이 뭐 10만 원으로 내고 10만 원이 100만 원으로 내고 그렇게 빚이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급기야 사채까지 빌려 쓴 민준이. 도박 빚은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돈 빌려준 형들, 이런 형들한테 빌렸어요. 50만 원 빌리면 150만 원으로 갚아야 된다 이러면 도박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150도 오케이 하고 따서 갚으면 되지. 에이 몰라 이런 식으로. 결국 문제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빚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대안이 없었던 민준이는 가출했고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미쳐가지고 했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500만 원을 부모님이 우선 변제했습니다. 그 후 민준이는 도박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을 한 겁니다.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뭐 이렇게 좀 갚아주고 좀 훈계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마음 고쳐먹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도박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깨달았죠. 얘가 이건 못 고치는구나. 불법 도박 혐의로 민준이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민준이에게 보호관찰 2년을 판결했습니다.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도 명령했습니다. 애가 포승줄에 묶여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쟤들 닭장이라고 하죠. 닭장에서 내려오는데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민준이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깊은 고민에 빠지는 부모들. 계좌를 준다고 주면은 내가 보내주면은 그 얼마 전 고등학생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아버지도 있습니다. 말수가 적었던 아들은 바카라에 빠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보내야 된다고 빨리 오늘 안 갚으면 또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애가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그때 단호하게 이제 거절했더니 애가 그때부터 이제 집안에 집기를 부수고 불렀고 공기청정기까지 부시고 식탁 의자 때려서 바닥에 쳐서 부시고 TV 넘어뜨리고. 아 이게 TV군요. TV가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안 보내면 지금 죽어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는 죽여버린다라고까지 나와요. 계속 기다려라 사랑으로 보듬어 줘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철저하게 그냥 외면을 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10대들은 도박에 중독되면 성인보다 더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짐을 한가득 내어놓은 어머니. 이거 다 옷이에요. 이것도 옷이고 여기도 옷, 이거 다 옷이에요. 하나가 신발이에요. 만져보면. 근데 이런 거야. 도박에 빠진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기로 한 겁니다. 아들 모르게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었습니다. 이제 안 열리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냥. 이거 짐을 다 쌌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바카라에 중독된 아들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 10년째 계속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 빚은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걔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망보험금이 6천만 원을 이제 반만 빌려달라 한 거야. 그거 갖고 와서 한 며칠 만에 싹 잃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딱 다시 복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6천만 원을 또 빌린 거야. 그래서 그걸 다 갖다가 이제 쓰고 다 날렸어. 사채 돈을 끌어 쓴 거며 뭐며 해서 2억에서 조금 빠지는 2억이 되더라고요. 집에 가압류 딱지가 붙었고 어머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분가시키기로 했습니다. 집에 딱지가 다 붙어 있었어요. 또 이렇게 이게 경매 딱지 딱 들어올까 봐요. 사채 돈 쓰고 그러면
그러다가 이렇게 있다가 또 한 번 딱 치고 들어오면 그때 이제 나만 당하는 거죠. 아들에게 냉정해지기로 결심한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며칠 전 아들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또다시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박을 90일병이라 부릅니다. 도박을 끊어도 90일 정도가 지나면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원이는 5개월째 도박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생이었던 주원이. 초등학교에서도 영재 반이 있었어요, 따로. 반에 들어가 있었고 중학교에서도 10등 안에 들었었던 거야. 반에서는 뭐 1, 2등이었고 항상. 고등학교도 면접도 보고 자사고 들어가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하지만 그런 주원이도 고3 때 바카라에 빠졌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도박을 했고 교내에서 절도까지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불려간 그날 주원이는 도박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인생 진짜 망칠 수도 있겠구나. 흔히 말하면 이제 빨간 줄 긋는다 하잖아요. 그런 진짜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구나. 도박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다 보니까 한 번에 끊지 못했어요. 저도 버릇처럼 도박 생각이 나요. 자려고 누웠는데 눈 감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막 이제 고개 막 저으면서. 여러 고비를 넘기며 단도박을 실천하고 있는 주원이. 하지만 진짜 많이 와요. 이게 다? 네, 다 그 해거든요. 도박 사이트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차단의 번호를 하나로 해도 계속 돌아가면서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대화 메시지 618개? 네. 그러네. 산불 20%, 미겜 10%? 미겜은 미니게임일 거고 3만원에다 20% 충전을 추가로 해준다, 포인트로. 아. 그런데 도박 사이트의 광고들을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는 10년 넘게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설계하고 운영해온 사람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광고가 치밀하게 아이들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 말합니다. 애들은 딱 성향들이 있어요. 딱 포인트도 포인트 더 달라고 그러고 조금씩 조금씩 까면서 맞으면 바로바로 그냥 돈 만 원도 환장하거든요. 포인트를 더 주겠다. 뭐 꽁무니를 더 주겠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한 번 한 100만 원 따면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한번 맛을 보고 나면 애들은 계속 그것만 생각되는 거예요. 뭐 숫자가 연상되든가 칠판에 공이 움직인다든가. 그러다 보면 이제 어른으로서 잘못된 부분이지만 이용해 먹기는 엄청 빠르죠.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공짜로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좋은 미끼입니다. 예능 프로그램들이 쫙 있고 이 위에 보면 이렇게 다 불법 광고들이거든요. 공짜 콘텐츠를 이용해 아이들을 유인하려는 겁니다. 이제 어린애들 좋아하는 거 만화 보는 거 나이 먹은 사람 눈 아파서 못 보거든요. 근데 그 어린애들을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애들은 이제 그걸로 많이 이용을 하고 웹툰으로 들어온 애들은 그 대부분 다 80% 7, 80% 애들이 애들이고 지금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뭐 한 달에 뭐 그냥 한 10억, 20억씩 버는 사람들도 허다하고요. 연간 100조 원이 넘는다는 불법 도박 규모. 온라인 영상으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대체 누가 어디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일까? 어디가 좀 유명한 거예요? 불법하기 편하신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업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그렇게 좀 많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